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다 섬기는 그런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아버지 주일, Father's Day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 다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꽃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애잔한 그리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고국에 멀리 부모님들과 떨어져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버이 주일이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많은 애환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정말 애절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그 애잔하고 애절한 마음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북아프리카 출신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시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잘 알려진 시인 중에 우리 박목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시대를 달리하고 인종을 달리하고 그럼 많은 면에서 국적을 달리하고 다른 면이 많지만 공통된 것을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로마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군인으로서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알제리아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알제리 여성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철학과 만이교에 심취하면서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던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0세가 되던 해에 아주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기독교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낸시 행크 링컨 여사는 34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9살이었던 해에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34살의 젊은 엄마가 9살 어린 아들을 이제 임박한 죽음 가운데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럼 그 임박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죽음을 앞둔 엄마의 마지막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내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남겨준다. 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재산을 삼고 이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거라. 그럼 그 9살 난 아들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가지고 나중에 링컨이 어머님을 회고하면서 그 9살 소년에게 남긴 어머님의 말씀 그 성경을 유일한 재산으로 삼고 유일한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날의 링컨이 있었다고 고백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청록파 시인이라고 알려진 박목월 선생님에게도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박목월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음악 시간에 4월의 노래
예를 한 곡 암송해서 시험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예, 목련꽃 그늘 아래 베르테르의 전지링 노라.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거의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많이 끄덕이셔가지고, 근데 2부는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3부는 보니까 또 많이 아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 박목월 선생님이 이순이 되던 나이 60이죠. 60이 되던 해 아마도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을 옛날 우리 한문 표현으로는 뭐 중추절 혹은 가배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순이 되던 해 60이 되던 해 추석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어머님의 밑줄 긋기 뭐 언더라인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셨는데, 제가 잠시 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였는지. 네. 어머니의 언더라인 박목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금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님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이런 시입니다. 그럼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였던 이 어머님이 남겨준 한 권의 성경책, 또 그 어머님이 평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신 그 기도의 소리가 이미 이순이 훌쩍 넘어버린 나이든 이 박목월 선생님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마음을 위로하고 쉼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모로서 잘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정말 잘 마감하는 모습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위대한 위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배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원천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럼 재산만 많이 남겨준다고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에 보면 그런 뉴스 기사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남겨준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럼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빈궁해지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한마디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을 남겨주지 않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런 인생을 남겨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박목월 선생님의 어머니인 박인재 여사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경에 그은 밑줄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마치 지팡이와 같은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손때 묻은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럼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럼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물론 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럼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인데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분쟁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특별히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부탁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미 바울이 25일여간 여행을 마치고 잠시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25일 안에 예루살렘까지 항해하고 지중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가 그곳에 며칠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한 그 에베소 교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남기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성령께서 이미 이 여행의 끝에 고난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형제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바울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22절에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잠시 정말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지 고백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할,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럼 바울은 사도로서 섬김을 받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서 그럼 먼저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섬긴 것, 정말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 섬기는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대속물로 드리기까지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섬김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들은 섬김 받기만 하죠.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요,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물론 섬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섬김에,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대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죠. 여러분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섬김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지만 그럼 그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비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게 되는 그럼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럼 그 비결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밤낮으로 섬기지만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해 주지만 그 자녀 때문에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정말 모든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일터와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또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자신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눈물 하면 일반적으로 슬픔이나 어떤 회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눈물이 상징하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죠. 눈물 하면 고난.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럼 눈물을 흘리며 라고 하는 것은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고통스럽지만 노동하면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럼 결국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일에도 그런 수고와 고난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정말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뜻도 없는데 오해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그럼 상처받기도 하고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 때로는 불평에 혹은 비난에 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그럼 섬기지 않았으면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어요. 섬기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은 고난을 안는 것 같지만 그럼 바울은
형제들에게 섬길 때 그런 고난을 예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 혹은 가정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영적으로 정말 이웃과 성도들, 교회를 섬기다가 불필요하게 의도하지 않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비유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럼 기도의 동의어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짖음과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다른 형제들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아들,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을 낳고 그 뒤에 딸만 넷을 낳으셨어요. 아들을 하나 더 낳기 위해, 그냥 3대 독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딸만 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대를 잇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좀 특별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매일 며느리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게, 기도를 해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냥 아들 달라고만 하셨지 누구한테 달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마음을 품었는데, 정말 뭐 정식으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즉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체답, 지연된, 지체된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하면, 그럼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대했던 것이 아니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거절이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서 바울은 겸손히 섬기고 눈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내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의 장로들 역시 여러분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당부하고 권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바울은 그가 영적인 부모로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첫째라고, 막내라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각자 자기 민족 자기 신들을 섬겼는데, 그럼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도 차별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차별하시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합당한 목적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특별해서 차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뭐 존경할 만한 정말 어떤 탁월한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과 같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왕들, 그럼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 삶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또 다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이지, 그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한 책임을 첫째 아들에게 요구하시듯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귀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헬라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가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붙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친구와 적을 나누어서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와 그들 친구와 적으로 나누었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담을 허시고요,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인종으로, 문화로, 언어로, 경제와 어떤 세상의 지식과 정서와 성격까지 동원해서, 어떤 분들 보니까 혈액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저 A형이라서 그렇다고. 그럼 뭐 별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막힌 담을 우리 스스로 다시 쌓지 마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모든 에베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여러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달에 인도교회 Church at Carmel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VBS를,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고 좀 요청을 해서 시설을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오셔서 인도 자녀들 와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교회 우리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데, 성도들이 한 70명밖에 되지 않는, 한 6, 70명 되는 작은 인도교회. 근데 이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절, 절기 예배가 끝나면은 온 교인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가가지고요, H마켓 앞에서,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한인마켓 가서 전도하시지? 인도분들이 인도마켓 가서 전도하지 왜 한인마켓 가서 전도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홈디포 앞에도 가시고 자이언트 앞에도 가시는데, 특별히 한국마트 앞에 많이 가시는 이유가 거기 사람이 제일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봄이 돼서 벚꽃이 피면은 전국에서 그 벚꽃 구경하러 이 워싱턴 DC에 많이 모이니까, 그럼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온 교인이 제퍼슨 메모리얼 파크에 가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선교사의 야성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 베들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인도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지도 나눠주고요,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부모의 책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제자도의 삶인데, 그 일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정한 제자의 삶,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일터와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예견하고 감수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우리 삶의 환난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평강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